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 특징과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미국 한파 증시 역량은 괜찮나라는 부분인데요. 전일 미국장이 또 휴장이었기 때문에 아직 뭐 폭설로 인해 가지고 한파에 대한 영향으로 증시가 뭐 빠졌다 안 빠졌다 이거는 이제 반영이 안된 상황입니다. 지금 뭐 항공편도 결항이 되고 있고 뭐 3분의 2 비행기가 뜨지 못했다고 얘기하죠. 그 정도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연일 한파로 상당한 고생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과거에는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고, 자, 아듀 2022, 자, 웰컴 2023, 자, 안보 위기가 또때 아니게 또 닥치면서 또 오늘 방산주들이 또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아듀 왜 2022냐? 우리가 아직 이틀이 남았지만, 우리가 이제 주식은 이제 D 플러스 2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2일이 지나야지만 현금화되고 배당도 이제 2일이 지나서 이제 적용되는 부분인데, 그렇다 보니까 오늘까지 매수를 해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이 되면 이제 배당락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감이 되게 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결국 이제 12월 29일까지 증시가 열리게 되는데, 사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은 큰 거래량 없이 우리가 올해 정리보다는 내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크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웰컴 2023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봤고요. 대신에 이제 내일 시장, 그리고 우리가 30일 시장이 중요한 것은, 내일과 30일 날 같은 경우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결국 내년에 강세를 보일 영향력이 그만큼 높다라는 거죠. 자, 내일 일단 시장은 배당락이라든지 곤리락으로 인해서 하락 출발을 할 건데요. 그거는 이제 종목도 마찬가지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또는 단기간에 못 올리느냐, 그것은 이제 차이가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개별주 양상이 벌어지더라도 내일 시장이 바로 미리 보는 2023년도가 될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을 정리 한번 해보면, 오늘 상승 마감을 했어요. 코스피가 0.68%, 코스닥 1.37%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환율이 1273원, 그리고 유가가 79달러. 자, 오늘 뭐 양도소득세에 대한 영향이라고 봐야겠죠. 개인들이 1조 1332억 원 매도, 그리고 외국인이 502억 원 매수, 그리고 기관이 1조 978억 원 매수를 보였습니다.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금융투자가 연일 많은 매수세를 나타내면서 배당에 대한 영향이라고 좀볼수 있는 거고요. 자,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4102억 원 매도, 외국인이 1135억 원 매수, 기관이 3035억 원 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같이 보면요. 오늘 일단 미국 한파, 미국장 휴장이었기 때문에 아직 한파에 대한 영향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자, 미국 덮친 한 세대만의 한파, 엄청난 지금 한파가 불어닥쳤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전라도에 눈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뭐 50cm랑 그 정도가 오면서 50cm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지금 서울,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추워가지고 내렸던 눈이 아직까지 안 녹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특히 이제 동부 쪽은 뉴욕주 버팔로에서만 28명이 지금 사망했다. 자, 지금 사람 키만큼 눈이 와 있습니다. 자, 어마어마하게 눈이 많이 왔다, 그죠? 그럼 과거에도 이렇게 눈이 많이 왔던 뉴스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었느냐. 일단은 버팔로가 어디냐 하면, 여기 미국 땅덩이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거기 안에서도 우리가 뭐 미시간, 위스콘신, 뭐 미네소타, 뭐 이런 데는 아이스하키도 유명하고, 또 많이 추운 동네입니다. 많이 추운 동네, 펜실베니아도 그렇고, 여기 이제 뉴욕주의 버팔로가 여기 있습니다. 호수를 끼고 있는 자리다 보니까 여기도 상당히 춥겠다, 그죠? 상당히 추운 곳인데, 자, 미국 이상한 봄, 밤쪽에선 폭염, 반대쪽 폭설, 이게 5월 23일, 자, 그리고 그 밑에 11월 20일, 뭐눈 추웠다 두명 숨졌다, 130만 년 만에 폭설,
2022년도 1월 1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항공편 4,600편이 또 결항됐다. 이때도 영향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4월 14일 날은 지난주 20대였는데 4월에 폭설 내린 포틀랜드 상황. 자, 여기서 하나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나스닥을 기준으로 한번 어떻게 움직였었느냐. 1월 18일 한번 같이 볼게요. 하나씩. 자, 일단 나스닥 증시인데요. 자, 1월 달. 자, 1월 18일이 여기였어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날 당일도 하락을 했지만 그 이후도 조금씩 좀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 그냥 4월 14일. 자, 4월 14일은 크게 영향을 못 미쳐서 이날도 좀 빠지긴 빠졌습니다. 그렇죠? 빠지는 움직임은 좀 보였다. 그 다음에 이제 5월 13일. 추세를 보면 좋을 것 같아. 추세. 5월 23일은 오히려 좀 올라가는, 그다음부터 좀 올라가는 추세가 좀 나타났어요. 단기간에 조금 상승하는 추세. 자, 그 다음에 11월 달, 11월 20일. 자, 여기도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어요. 그죠? 주식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다만, 항공편이 결항이 되고, 결국 이제 항공편이 결항이 되다 보니까 물류에 대한 이동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도 가서 소비를 하기보다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움직임을 보이기 힘들겠죠. 생산적 활동도 하기 힘들어지고 그리고 고용지표도 조금 나빠질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고 눈 와서 좋은 것보다 나쁜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따져서 봤을 때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과거로 보면 두 번은 하락을 했지만 두 번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22년도 들어서 총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지금에 대한 이런 폭설도 끝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겨울 시작이고 1월달, 2월달 있다 보니까 자 이런 지금 한파 자체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게 무작정 우리가 1월달은 좋아요. 그렇게 보기보다는 1월달도 제한적 상승, 그 다음에 이런 폭설 한파로 인해서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이라든지 그런 움직임들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좀 참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파라는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증시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부분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같은 경우에도 좋은 움직임보다는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은 있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2022년이 지나고 2023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배당이 마감되는 날이었는데 오늘 배당 이슈가 된 것이 아니라 방산주들이 또 오늘 이슈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요번에 날라왔던 무인기가 아니고 과거에 날라왔던 무인기인데요. 북한 무인기가 용산 일대 상공까지 침투했다. 하하, 큰일이네. 저도 이제 군필자로서 참 황당합니다. 야 설마 했는데 자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도 있다. 뭐 촬영하고 갔겠죠. 그래 지금 이제 떴다가 문제는 여기서 격추된 게 아니고 다시 북한까지 돌아갔다는 게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아 참.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방산주들이 또 들썩들썩거리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우선은 이제 방산주라고 했을 때 우리가 포스텍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포스텍 같은 기업들도 오늘 18%가 떴어요. 이 바닥권역에서 순환매에 대한 차원도 있는 것 같고요. 강한 움직임을 좀 보였고요. 자, 한국항공우주 뭐 무인기니까 한국항공우주도 움직일 수 있겠다. 한국항공우주도 오늘 3%대 상승을 좀 붙였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현재 이제 눌림목을 주고 이제 상승을 하는 과정들인데 최근에 이제 민영화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많이 빠졌었어요. 한국항공우주는 꾸준하게 하락을 했다가 눌림 바닥에 대한 신호가 들어오고 딱 그 자리 들어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더 반등을 붙이면서 자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인데 적어도 이제 55,000원 밴드까지는 보이는 자리라고 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저항이 잡혀 있는 자리인데요. 그 자리까지는 한번 드러낼 수 있는 움직임이 좀 더 추가적인 약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는 입장이고요. 자, LRG 넥스원
무기 수출 얘기 나오면서 최근 들어 좋은 모습이었고, 자, 오늘도 3%대 방산주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오면서 오늘 60선하고 20선에 대한 부분에서 돌파하는 움직임이 좀 보였어요. 그러면서 하단에 보면 기관과 외국인들에 대한 양매수가 좀 붙는 모습이었는데, 자, 앞에 자리에서는 매도가 나타났었고, 자, 뒤에 자리에 매수가 나타나면 지금 손바뀜인데요. 이런 손바뀜이 이루어졌을 때는 추세적 상승이 좀더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 그 무인기 관련된 부분이 단발적인 지금 테마로 끝날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추가적인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산주라고 했을 때 테마로 많이들 인지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이제 전술적 장비 관련해 가지고 휴니드 같은 기업들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휴닛도 오늘 좋은 모습이었고, 자, 그리고 지금 뭐 탄두 관련해서 탄두 증액 관련해 가지고 한일 단조 같은 기업들도 존재를 했고, 앞서 봤던 빅텍, 퍼스텍, 뭐 스페코, 요게 이제 원래는 테마주 3대장이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우량주 쪽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는 흐름이니까, 그런 우량주 개별주 방산주들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그래도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량주로 본다면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고, LG 넥스원도 충분히 지금 기관에 대한 매수를 좀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가 넘어갔고, 세 번째로 이제 보면, 자, 내일 상승 미리 본 2023년도가 될 것이다. 우리가 2023년도를 예상을 한번 해보면서, 일단은 제조업이 조금 부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왔어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또 조심해야 된다. 그게 이제 건설, 금융, 또는 이제 조선,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중에서 오늘 저는 상승이 나오면서 이슈가 많이 나왔던 것 중에 중국이라는 키워드가 계속적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2022년도 그래서 중국 관련된 부분의 종목군들이 많이 부진했던 게 사실이었어요. 근데 오늘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 뭐 코리아나도 오늘 급등이 나왔지만 한국 화장품 대죠. 이런 것도 이제 잡주 안에서 볼수 있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이제 우량주로 본다면 이제 코스맥스, 자, LG생활건강, 자, 아모레퍼시픽, 자,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바로 이제 화장품주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 저가 권역에서 지금 수급이 들어왔던 구간들이 이제 존재를 했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자, 꾸준하게 지금 바닥 권역에다 움직임 시그널이 뜨고 난 다음에 지금 기관에 대한 드문드문 매수세가 붙으면서 오늘 또 강한 움직임을 좀 나타냈어요. 자, 이것은 뭐냐? 결국에는 중국이라는 곳이 코로나 방역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출국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아, 이제는 잘될수 있을 거야. 하지만 통계로 지금 잡히고 있진 않아요. 결국에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저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보다 더 나빠지진 않을 거야. 그 상황으로 접근해야 된다 보거든요. 그럼 좀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열어놓고 볼수 있다. 오늘 이 종목군들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게 미디어 컨텐츠였거든요. 미디어 컨텐츠 같은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가 또 뭐였습니까? 미디어 컨텐츠도 이슈가 됐던 게 있었어요. 바로 유쿠라는 중국 내 스트리밍 서비스 3위 기업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나라 드라마가 방영되기 시작했다 라는 기대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키이스트도 바닥 권역에서 많이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결국에는 미디어 컨텐츠도 중국이라는 실마리를 통해 가지고 시작이 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중국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기대감이라는 키워드를 함께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마찬가지로 오늘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 다시 한번 반등을 붙이는 모습이었는데, 2차전지 소재도 이대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걸 저는 오늘 보여줬다고 봐요. 그리고 5G도 지금 오늘 HFR, 자, 강조했던 HFR도 오늘 다시 한번 더 신고가에 대한 출하위가 나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결국 2019년도에 좋은 모습 보였던 이 5G 관련된 부분에서도 요번에 예산안이 포함이 되면서 내년에 집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러면서 민간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좀더 5G가 확장될 여지가 높다라는 부분으로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달려왔던, 지금까지 지수를 이끌었던 쪽에 대한 종목군들 말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좀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데, 거기에서 5G라든지 중국 관련된 부분, 중국 소비 관련된 부분, 화장품이라든지 컨텐츠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또 감비약 관련이라든지 이런 테마성 이슈가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부분까지도 좀더 면밀하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것이 우리가 이제 호텔 관련이라든지 면세점 관련, 그리고 카지노 관련된 기업들인데, 결국 그쪽에도 제한적 상승은 전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함께 참고해서 보면 좋겠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 내용들이 2023년도 우리가 유망업종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렸던 섹터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섹터군들하고 또 중복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안 보신 분들은 2023년도 유망업종 유튜브 올려놨으니까요. 그 내용 다시 한번 꼭 참고하셔가지고 미리 선점하는 매매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오늘 같이 한번 보셨고요. 자, 저희가 눌림바닥 검색기 특강 오늘 진행됩니다. 그래서 요 27일 날 오후 6시에 본방이 진행되고, 다시 보기가 또한달 동안 진행되니까 많이들 신청하셔가지고, 앞서 봤듯이 눌림바닥 검색식, 그리고 이렇게 밑에 신호 검색으로 화살표가 탁탁 뜹니다. 이렇게 뜨는 자리에서 또 공략을 할수 있는 거니까, 자, 주봉, 일봉, 월봉 다 뜹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평생토록 쓸수 있는 설치하셔서 주식에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들 준비를 해서 같이 한번 보셨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 준비해가지고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추천주는 어차피 내일 시장이 좀 빠져 출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오늘은 추천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